1년 동안 샘물학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시합반의 인사말로 샘물가족 한마당의 문을 엽니다. 1년 동안 샘물학교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배운 내용들을 오늘 형님들이 보여준대요. 그 어때 보대요? 1년 동안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라며 성품을 통해 다양한 배움을 경험한 새싹반 친구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과 율동으로 표현합니다. 샘물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찬양해요. 고양이는 어떤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저는 친구를 사랑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두준이는 어떤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우리 세연이는 어떤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충성과 예배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자, 우리 은부미는 어떤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활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사랑해요. 민수는 어떤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키가 커져 부자가 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최고예요. 자, 우리 하은이는 어떤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율동하고 기뻐하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자, 우리 시우는 어떤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저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안녕. 자, 우리 서연이는 어떤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저는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자, 우리 원서는 어떤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저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멋진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걸래요. 예수님 우리 주님.
열매반 친구들은 매일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말씀 먹고 쑥쑥 자란 열매반 친구들이 1학기와 2학기 열매반 말씀을 암송합니다. 열매반 친구들과 함께 말씀 암송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우리 열매반은 말씀 암송을 해요. 1학기 말씀 암송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나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어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또 내 짐을 살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얘들아 저 하늘을 봐. 우와 멋지다. 얘들아 이 꽃이 봐. 우와 아름답다.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양아와 종기로 관을 찌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금까지 생명의 유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1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배운 6가지 성품, 정액 챈트를 율동과 함께 불러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로 자라갈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샘물학교 1학년 감사반 사랑반입니다. 1년 동안 배운 성품, 정의, 노래와 율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를 상대
경청 순종, 공정 진실, 책임 견성,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 기쁨이와 화평이들이 국어 시간에 창작한 시를 낭송합니다. 기쁨이와 화평이의 마음을 살짝 들어보세요. 바다 강 예월 바다 바다 무슨 바다 흐르고 예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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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바다 당연히 좋은 바다지 친구랑 가면 좋으니까 바다 바다 무슨 바다 가족이랑 함께 간 바다 그 바다는 맑고 푸르고 예쁘다네 왜냐하면 가족이랑 가니까 사랑을 느끼니까 출렁이는 바다 김안솔 바다에서 튜브를 탔다 파도도 타고 수영도 했다 재작년 동해 바다에서는 바닷물을 잔뜩 먹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럭저럭 잘했다 나는 출렁이는 바다가 참 좋다 가을 김민지 가을 가을 맑은 하늘 가을 가을 파란 하늘 도토리도 많고 과일도 맛있고 낙엽은 내 발 밑에 부스럭거리고 가을엔 정말 내 스타일 나문이 이혁진 아 시원하다 잎이 떨어진다 마치 아이스크림이 떨어지는 것 같다 가을 서주원 가을 따뜻한 가을 시원한 가을 고요한 가을 시끌벅적 가을 참 많은 가을이 있네요 나뭇잎도 울긋불긋 색깔이 바뀌어요 낙엽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요 가을마다 이 한나 따뜻하기도 차갑기도 한 가을바다 그 바다에서 고기 잡이를 하니 그물로 잡으려고 하니 도망가고 과도가 잡으려니 잡혀니 맑고 푸르고 아름다운 가을바다 겨울 문정인 바람이 불어온다 겨울이 온다 바람이 오면 눈이 온다 눈이 많이 온다 겨울 겨울 재미있는 일이 많은 겨울 겨울은 온 가족이 있는 날 농사는 만들어 재경 겨울 여수일까 행복일까 여행 학원 오 여행은 정말 신나 여러 곳을 가봤는데 딱 이곳만 빼고 바로 다른 나라 그치만 3살땐 제주도 9살은 여수 그치 앞으로는 다른 나라도 갈 거야 우주여행 백화이 나는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에 가서 거기서 로켓을 타고 달부터 가고 싶다 달에 가서 석소를 만들고 싶다 달에서 화성으로 가면 연료가 절약되니까 달에는 중력이 4분의 1밖에 없어서 밖에 나가면 동실동실 떠다니게 된다. 화성이다. 화성은 사람이 살기에 제일 적합하다. 달에는 숙소를 만들고 화성에는 도시를 만들면 되겠다. 타이탄은 살기 내년 물 속에서 살아야 된다. 수중에서 살게 돼도 재미있겠다. 금성은 열기구에서 살아야 된다. 왜냐면 밑은 엄청 뜨겁다. 스페이스 콜로니에서도 살고 싶다. 무섭잖은 두꺼비 이지유 물뚱물뚱한 두꺼비야 왜 여기 있니 하면 아무 말도 안 해 다시 두꺼비야 왜 여기 있니 하면 그제서야 입을 여네 내 보석 찾는 중이다 이 한마디만 하고 입을 안 열네 보석 찾는 두꺼비 입을 안 열네 학교 친구
유다현. 학교 갈 때 가슴이 두근두근, 친구들을 보면 신이 나네. 중학교 갈 때 친구들과 헤어지면 얼마나 슬플까. 안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네. 하지만 또는 학교 친구 말고 중학교 친구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 학교 수업 들을 때 친구와 놀고 싶어. 빨리 쉬는 시간 되면 좋겠네. 쉬는 시간 되면 책상에서 볼떡이나 신이나게 놀지. 다시 수업 시간이 되면 후다닥 자리에 앉아 재밌게 수업을 듣지. 학교 친구들은 정말 좋아. 가을, 김재인. 가을이 되었어. 이처럼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빨강, 주황, 노랑, 갈색으로 물들어졌어. 나는 친구들과 나뭇잎으로 나뭇잎 위로 만들고 나뭇잎 의자도 만들었어. 그리고 바스락 바스락 낙엽도 밟았어. 집에 가서는 밤에 먹어야지. 우리 오빠 김민재. 우리 오빠 시험 만점. 우리 오빠 내력 만점. 우리 오빠 뭐든지 만점. 우리 오빠 진짜 잘났어. 우리 언니 김민재. 우리 언니 최고. 우리 언니 최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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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언니니까. 봄비 관향준. 줄줄 시냇물처럼 내리는 봄비. 잘 내리네. 개구리는 개굴개굴, 봄비는 개구리를 소리치게 하는 약. 새벽 이슬 김서준. 새벽에 촉촉촉, 풀에 촉촉촉, 새벽 이슬. 새벽에 촉촉촉, 거미줄에 촉촉촉. 봄, 김예인. 봄, 봄이란 뭘까? 한번 알아볼까? 봄은 민들레가 활짝 피어. 봄은 왠지 따뜻해. 봄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봄은 우린 좋아해. 봄은 누구나 좋아해. 봄, 라은재. 봄이 되자 새싹이 파릇파릇하고 꽃이 피기 시작한다. 봄이 되자 나무에 벚꽃이 피고 꽃잎이 눈처럼 떨어져 내린다. 봄이 되자 겨울의 느낌은 없어지고 사람들이 꽃 구경하러 나온다. 봄비 박예음. 봄비가 내린다. 꽃은 고개 숙이고 바람이 살살 분다. 지금은 여름방학 서학교철. 햇빛이 뜬다. 나무도 있고 하늘도 비친다. 쨍쨍하다. 쨍쨍하기도 한다. 여름방학이 지났다. 벚꽃 송인하. 벚꽃의 색깔은 핑크색이에요. 언제는 약간 하얀색처럼 보여서 바꾼 나무처럼 보여요. 여름방학 이소울. 내일은 방학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든다. 여름이 되면 해가 쨍쨍하다. 하지만 그때 아이스크림이 떡이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하신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수영장을 가기로 했다.
봄의 소리 견예은.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살랑살랑 봄바람, 따뜻한 햇빛, 예쁜 목련, 향긋한 꽃향기, 불어오는 봄바람, 봄에 정말 따뜻하네. 여름방학 정기은. 여름방학이 다가와요.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비도 내리고 벌레도 많습니다. 전 빨리 여름방학이 보면 좋겠어요. 봄바람 조성민. 바람에 슬슬 부는 봄이에요. 봄의 바람은 참 좋아요. 바람이 부니까 꽃들은 흔들려요. 봄 바람이 멈췄어요. 곤충들이 다 왔어요. 꿀바람 꿀을 보고 개미는 영차영차 이래요. 나비는 꿀을 먹고 있어요. 비가 와요. 지렁이가 밖으로 나왔어요. 봄 최원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꽃들은 얼굴을 내밉니다. 햇바람 땅을 내리쬐고 새들은 짹짹짹 노래를 부릅니다. 봄비 한서준. 봄비가 온다. 주르르 주르르 탁탁. 일기예보에는 내일까지 온다고 했다. 밖에 나가 놀고 싶다. 빨리빨리 비 그쳐라. 3학년 나눔반 섬김반 학생들이 음악 시간에 배운 속옷춤입니다. 친구들의 소개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3학년 나눔 섬김반 학생들이 음악 시간에 신나고 흥겹게 속옷춤을 배웠어요. 그 속옷춤을 발표하는데요. 총 두 가지 속옷춤입니다. 첫 번째 춤은 호랑장군이라는 곡에 맞추어 모두가 함께 춤을 추고, 두 번째 춤은 날개 달린 오징어라는 곡에 맞추어 각 무등별로 춤을 창작해서 발표합니다. 여러분 신나고 흥겨운 속옷춤 함께 감상해보세요. 나이스! 좋다! 앞산에서 오후, 앞산에서 뒷산에서 오후, 뒷산에서 오후, 삼지사방 오흥 오흥 힘도 세다 호랑장군, 세다 호랑장군. 눈이라면 등장군, 눈이라면 등장군. 발모양은 대통발, 발모양은 대통발. 허리라면 날쇠고, 꼬리 모양은 삼단꼬리. 고등양과
발 모양은 대통발. 발 모양은 대통발. 머리라면 날쇠고 꼬리 모양은 삼단목이. 학생들이 음악 시간에 배운 기악 합주와 함께 국어책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봅니다. 즐겁게 감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4학년 7반입니다. 이번 가족간만학 때에는 음악 시간에 배운 커프와 제트와 매일 학교 가는 길의 기악 합주로 국어 시간에 배운 책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이야기는 고아원에 있던 앤이 초록 지붕집에 오면서 앤의 성장 과정을 나타낸 책입니다. 너희들은 빨간 머리 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니? 나는 앤과 길버트가 멀어졌다가 다시 화해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 나는 앤이 길버트의 머리를 접하러 치는 장면이 재미있었어. 퀸스 대학에 합격하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어. 나는 앤이 다이애나를 초대해 실수로 포도주를 마신 게 재미있었어. 그럼 빨간 머리엔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볼까요?
저는 남매가 강아지를 사게 되는데요. 그 강아지의 이름을 진저라고 짓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수감 사절을 가족들이 점심 먹던 도중에 진저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리와 레이첼은 여러 곳에서 진저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진저는 아무 곳에도 없었죠. 동굴, 바위산, 해골쪽에서도 진저를 찾아봤지만 진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진저는 누가 훔쳐간 걸까요? 제리의 생일날 벤이 외삼촌의 손수를 끄는 소리를 듣고 진저를 찾게 됩니다. 그럼 다 같이 진저파이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샘물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샘물 가족 한마당 모든 내용들 잘 관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작년에는 아예 하지를 못했고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 학생들이 유아학교부터 1, 2, 3, 4학년들이 올 한 해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은 잘 지날 거고 이제 2021학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데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어려운 거 잘 지내온 것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 가족들 다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기를 빌겠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삶을 위해 살고요 섬김에 실천하는 새